가서. 아, 숙제 점심. 아, 도저히 안 돼갖고. 예. 아, 질려. 계속 먹고. 김치찌개. 일단 저녁에 먹도록 하고. 라면. 예. 계란을 풀어서. 갖다 해갖고 또 좀. 도서관 또 받는 방이라고 가야 되니까. 내일도 또 도서관 도니까. 오늘부터 또 강의 들어야 되니까 3D 프린터 하나에 2시에 아두 숨으니까 그 오토바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, 이게. 응? 에어백도 없고. 에어백 총 빠지고 나왔다네.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지만. 우리나라 아니고 외국에. 가격은 또 만만치 않은가 봐. 인생 바쳐갖고 그래도 제대로 된 발명 하나 딱 하면 팔자고친 거지. 특허 내가. 계란 한판 사야 되고.
설마 결혼이 제일 싸? 영국인가 또 저는 또 토마토가 이렇게 풍기려면 좀 가격이 뭐 올라가고 또 1인당 얼마까지 못 산다고. 날씨가 나빠갖고 착각이 나쁜가 봐. 모든 걸 다 예상하고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.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그걸 준비를 해? 토마토가 그렇게 비싸질 줄 어떻게 알아서? 그걸 안다고 해도 알아도 손을 못 쓸 수가 있어. 돈도 있어야지만 응? 쟁여둘 창고도 있어야 되고 그 시설 그 응? 시설도 다 이제 냉장고 그냥 아무데나 좀 썩을 거 아니야. 나중에 또 팔라고 그러면 또 팔러기 척도 응?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쉬는 게 없어. 그 과정에 또 응? 동그란 사람 또 따로 있지. 어우 눈이 매운 거야 이거. 국물 맛있네. 일단은 국물이 쫄아가지고 잘 못 먹는데 국물이 적당하게 있네. 국물 맞춘 게 보기보다 쉬운 게 아니야. 라면 집에 맨날 라면 끓이니까. 우린 가끔 끓이잖아. 그러니까 끓일 때마다 생선 거지. 그래서 뒤에 이제 조리법이 써 있는데 누가 맨날 그거 보나? 대충 하는 거지. 있잖아. 맨날 국물 사는 사람이 있어? 없잖아. 틀렸어? 원래 국물 안 먹는데 이거는 안 먹을 수가 없네. 너무 맛있으니까. 아, 그냥 눈물 콧물 쫙 빼네. 빨리 설거지하고 도전 가야지. 바빠. 아, 저 대꼴.